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가 두 개가 있었음은 진화의 사서에서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화의 사서인 삼국지와 신구당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북사는 이연수가 편찬한 94권에 신라가 두 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9세기 이전 역사를 숨기며 그들 중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며 왜곡하나 그들 역사가 5%도 아니 된다는 것은 바로 진화 학자도 말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철면피한 치부를 보일 뿐입니다. 이는 분명히 진화 한족의 역사는 동이 민족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출발부터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진화가 말하는 그들의 사망 오제가 모두 우리 동이 조상인 것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은 사학자들은 진화와 일본이 왜곡한 역사만을 말하는 자들을 보는데 이는 제대로 연구하고 말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여 동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해 보면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진화의 25사에서 모두 9세기 이전 동이민족 영역인 서와에서 반도까지 동이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하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 장군인 김유신이 활동 무대가 반도였는가? 또한 삼국시대 역사 인물들이 모두 대륙이고 그 무덤도 대륙에 있는데 국내에 무덤을 만든다고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진화와 일본은 수십만 권의 사설을 모두 불태우고 상고사는 물론 고대사 삼국시대 인물도 반도로 가져다가 허구 역사를 조작하나 이는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가 반도 청천강인가 이 말입니다. 이 살수는 창해, 즉 하북성 서쪽에 있지 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모두 대륙에서 치러진 전쟁사를 제멋대로 조작을 해서 말하나 이는 거짓으로 조작된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또한 사설을 통해서 신라와 고조선 이후 동이 나라들이 대륙에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사로신라와 동신라를 밝힌 사설은 신라 역사는 거칠부의 국사와 당영호징의 신라 국기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는 거칠부의 국사는 반도 신라 역사이고 당영호징의 신라 국기는 바로 사로신라 역사입니다. 이는 거칠부의 국사가 쓰여진 내력을 보면 지중왕 6년, 그러니까 545년 이간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고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 이를 책으로 편찬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깊이 통감을 하고 대야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 국기는 진흥왕 37년 서기 576년 기인의 자제 중에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민 다음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떠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홍 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서역 승려 비바라 등두 명의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 승망경과 부처사리를 바칩니다. 이에 진덕왕 8년 서기 654년 봄 3월 왕이 사망합니다. 시호를 진덕이라 하고 사랑부에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나라 고종이 이를 듣고 영광문에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성 장문수를 사절로 삼아 황제 신임표를 가지고 와서 조문케 하였으며 또한 왕에게 계부의 동삼사를 추종하고 비단 300필을 부의로 주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시조 박허끝세로부터 진덕왕까지 28대 왕을 성골이라 불렀으며, 그리고 무열왕으로부터 마지막 임금까지를 진골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당나라 당형 호징 신라 국기에는 그 나라에는 왕족을 제1골이라 부르고 나머지 귀족을 제2골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 14년에 망덕사탑이 흔들립니다. 이 망덕사탑은 신라 국기에 신라가 당나라를 위하여 이전을 세운 까닭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망덕사탑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며 곧 넘어질 듯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안록사 난이 일어났는데 이는 아마도 그 감흥이 아닌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형 호징 신라 국기는 바로 대륙 사로신라 역사입니다. 두 신라 간의 왕과 간의 호칭도 다른 두 신라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최치원이 지은 제왕 연대력에서는 사로신라 왕을 모두 왕이라고 불렀고 거서간 등으로 부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신라는 왕은 어느 왕이라 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삼국사를 편찬한 김부식이 본 거칠부의 신라에 의한 신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에 김부식 논찬이 있었기에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로시대 즉 혁거세 이전 4대 왕이 있었고 진평에 이르러 30대였습니다. 때문에 삼국사기와 신구당세에서 공통 부분이 사로신라 왕으로 하고 비공통 부분은 고구려 간에서 독립한 신라 왕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 신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동신라의 고구려 간인 거서간과 마립간을 고구려 왕과 동격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즉 고구려 간으로 21대 왕으로만 봐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간, 그러니까 간, 칸, 한은 당시 고구려 지방 지도자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후국과 같은 동신라의 땅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로 알려져 있는 낭랑왕국의 일부로 있었는데 고구려가 서기 32년에 낭랑조선의 항복을 받아 병합을 함으로 고구려에 병합되었는데 바로 한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평양에 별도를 두고 남부에 많은 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거서간 마립간 외에도 구간을 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주에서 함안과 범안에서 왕관이 출토되는 것 등은 바로 위의 간들의 유물인 것입니다. 하여 거서간 마립간 시대는 고구려 간 제도를 이해하고 고구려가 지금의 연방국가 형태임을 인식해야 두 신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령과 길림 이동의 신라는 서기 32년에서 502년까지 고구려 간 시대를 마치고 신라 즉 동신라로 503년에서 936년 만주와 반도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장법사는 대륙 사로신라와 반도의 서라벨 신라 두 곳을 모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장법사가 대륙 사로신라와 반도의 서라벨 신라 두루 다닌 기록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덕여왕 5년 그러니까 서기 636년 여름 5월에 개구리 떼가 대궐 서쪽 옥문 지역에 많이 모였다 했습니다. 이 자장법사가 불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갔다가 선덕여왕 12년 그러니까 서기 643년 3월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탐구하던 고성 자장이 돌아옵니다. 그는 대륙의 태자가 둘인 사로신라 정신대왕이 있음과 반도의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장법사는 사로신라와 반도 서라벨 신라에서 수행을 위해 각각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가 같은 지역이 아닌 두 신라 합분임을 알게 하여 준 것입니다. 여기서 당나라의 당형 호징 신라 국기는 사로신라 역사로 제노와 오월나라 사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거칠부의 국사는 동신라가 서기 503년 독립으로 433년간 신라가 서라벌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두 신라 역사입니다.
이렇듯 두 개 신라가 존재했다는 또 다른 추론은 고구려 왕가는 고시성과 백제는 부여씨인데 그런데 신라는 박석김 삼성씨가 공존해 신라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했는데 하물며 누가 왕조 권력을 다른 성씨와 나누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추론해보면 대륙의 사로신라가 후에 한반도로 피난 또는 이주를 해온 후 서라벌신라와 자연스럽게 박석김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고문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